반갑습니다. 네, 중간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설명 주시고 표지 한번 키워 주시고요. 자, 우리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현선 씨, 우리 영태는 단체 사진 촬영이기 때문에 잠깐 옆에서 기다리셨다가 영태들 다 오면 단체 사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옆에는 우리 임영훈. 네, 임영훈 씨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 트로트의 영훈 임영훈 씨인데요. 꽃천 시민넓이에서 트로트로 대상을 수상. 임영훈 주방으로 네, 젊은 남자친구 멋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영태는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시간 기다리셨다가 단체 사진 찍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남자분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윤수현입니다. 아, 영태의 윤수현 씨가 입장을 합니다. 2007년 대학생 트로트 가요제 대상, 2008년 전국 노래자랑 최우수상, 그리고 2014년 천태만상으로 정식 데뷔를 하고요. 2016년 트로트 가수 최초로 중국 진출까지 하셨습니다. 가수 남진 씨께서 트로트의 소울을 표현해낼 줄 안다면서 가창력을 인정하기도 해주셨는데요. 우리 윤수현 씨 앞으로 전국 탑텐 가요쇼에서 영태으로 활약을 할 예정입니다. 꽃길만 걷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윤수현 씨도 정면 보시고 멋지게 퍼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영태는 단체 사진 촬영 위해서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 받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영태의 서유철 씨가 입장합니다. 자, 트로트계 명문가 출신 우리 서유찬 씨, 태어난 곳이 아빠가 소명, 여동생이 가수 소유미, 트로트 패밀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서유찬 씨 데뷔 전부터 화려한 수상을 기록했습니다. 2007년 목표의 춘장가요제 대상, 패밀리가요제 대상, 그리고 2014년 매운 사랑도 우리 못하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멋진 포즈 부탁드립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역태배 진혜성 씨가 있죠. 자, 조명에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역태는 단체 사진 촬영이기 때문에 잠깐만 대기를 해주시고요. 여기는 따로가 많은 사진 촬영을 하고 싶겠습니다. 자, 사뿐사뿐 걸어오는 뉴스. 너무 사랑 사람으로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곡 사랑의 계산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연태의 많은 활동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같이 사진 촬영을 위해서 옆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연태의 영탁씨가 입장을 합니다. 자, 영탁씨, 여기서 왜 나와? 이제 전국 탑텐 가요쇼에서 영태으로 좋은 모습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멋지게 포즈 한 번. 아, 센스 있는 포즈로 또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우리 영태분들은 단체 사진 촬영해서 잠시만 대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포토전으로 이동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멋진 포즈로 화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입장을 하십니다. 손을 꼭 잡으시고 입장을 하시는데 바로 붙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했던 우리 옆동네 단체로 네, 사진 촬영을 좀 복잡해 드릴게요. 기다리고 있어서. 자, 정면 보시고요. 네, 다음 분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자, 멋지게 포즈 한번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민호 씨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붙어주세요. 붙어주세요. 장민호! 오늘 분명 시간을 걸쳐 이끄십니다. 3분간으로 그렇게 몇으로 다시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지막 시간에서 요청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사랑을 불러드린 3호 그렇게 되면 남자는 말합니다. 그나마 7번 국보가 있습니다. 정말 남자인 제가 봐도 잘생겼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자 마찬가지로 신부남자 장민호씨 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영태 많은 활동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동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